소개하려면 더 리프 바이 까다타니 컬렉션입니다. 간단하게 더 리프 리조트라고 하는데요. 까다타니가 운영을 합니다. 더 리프 리조트는 까다타니의 더 샌즈 리조트와 같은 부지 안에 있습니다. 입구 쪽에는 더 부죠. 더 리프는 4성급이고요. 더 샌즈는 5성급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더 리프 룸들은 해변가 쪽에 가까운 더 샌즈 리조트 대비 조금 떨어집니다. 저긴 4성급에 해당되죠. 자, 소개해드릴 방은 샬렛입니다. 샬렛. 샬렛 룸 사이즈는 40스퀘어미터인데요. 자, 이렇게 1층에도 위치하고 2층에도 위치합니다. 하나의 건물 안에 4개의 방이 있습니다. 4개의 샬렛이 있죠. 자, 지금 보여드릴 방은 1층에 위치한 방입니다. 자, 1층에 위치할 경우 앞에 정원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이 바로 앞이라서 수영장 이용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동반했다면 1층 룸이 좋습니다. 수영장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하기 때문이죠. 자, 1층에 보면은 이와 같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의자 두 개가 있고요. 가운데 협탁이 있죠. 자, 그리고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에 빨래를 널어둘 수 있습니다. 샬렛 주변은 정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뛰어놀기 좋습니다. 뭐 공이 있다면 자녀하고 같이 공을 가지고 놀수 있겠죠? 자, 샬렛 여기 테라스 공간 중에는 위에 등이 있어서 등을 켜면은 또 나름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샬렛 룸은 8,471호입니다. 자, 한 가지 단점은 이 키는 키카드가 아닙니다. 일반 아파트 방 룸과 동일하게 도어암이라고 하죠. 도어암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키를 넣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들 수도 있습니다. 자, 키가 이러한 키입니다. 열쇠가 달려 있는데요. 자, 문 열고 들어가면 바닥은 원목 마루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책상과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바가 있죠. 자, 이 책상은 화장대 겸 책상이죠. 앞에 거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는 옷장이 있고요. 자, 이곳 에어컨은 이와 같은 일반 가정집 에어컨하고 같습니다. 자, 침대 보겠습니다.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아주 폭이 넓습니다. 가운데 자녀 한명 자도 충분히 편안하게 잘수 있을 만큼 폭이 넓습니다. 자녀 두 명도 자도 될것 같은 그러한 폭입니다. 자, 밑에 보면 싱글 베드 침상 두개 합해놓고 그 위에다가 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올려놓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침대 머리맡 쪽에는 LED등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밝죠. 자, 그리고 협탁이 좌우로 있고요. 그리고 협탁 아래에는 플러그인 소켓이 있어서 충전하기 좋습니다. 자, 왼쪽에는 트렁크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자, 현재는 피지 타월이 올려져 있는데요. 자, 창가 쪽에는 이와 같이 의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테이블이 있고요. 자, 이 방은 두 면이 유리창이기 때문에 방 분위기가 매우 화사합니다. 여기 전등 가시 이렇게 있네요. 자, 미니바를 한번 좀 자세히 볼까요? 자, 생수 두병 있죠? 글라스 잔두개 있습니다. 커피 잔두 개가 있고요.
커피 여차 세트 그리고 커피 포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냉장고죠. 현재 비어 있습니다. 미니바. 자, 여기 입구 나가면은 뭐 미니마트도 있고 세븐일레븐도 있고 로컬 레스토랑도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자, 음료 사와서 예, 냉장고에 시원하게 드실 수 있죠. 자, 옷장 열어보면 위에 옷걸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안전 금고가 있습니다. 우산 두 개가 있고요. 자, 앞에 지금 거울이 있죠. 예, 이것은 욕실입니다. 자, 정면에는 세면대가 있고요. 우측에는 샤워부스가 있죠. 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더 리프라라는 이름을 가져서 그런지 세면대가 약간 입 모양입니다. 나뭇잎 모양이죠. 자, 우측에는 글라시안이 있고요. 핸드워시 있습니다. 자, 헤어드라이기 있고요. 자, 근데 치약 지수는 없습니다. 자, 그 점은 감안하시고요. 여기는 이거는 타올이죠. 타올은 충분합니다. 자, 여기는 샤워부스입니다. 자연채광이 돼서 좋습니다. 별도로 레인 샤워기는 없고요. 이게 샤워기 역할을 합니다. 이동용 샤워기고요. 자, 대용량 샴푸 샤워젤 제공합니다. 위에 보면 자연채광이 돼서 이거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샬렛 룸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욕실은 이렇게 미닫이 밀어가지고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합니다. 자, 룸은 전반적으로 소박하면서 리조트 분위기가 나는 룸입니다.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장 이용하기도 좋고 또 정원이 있어서 정원 이용하기도 좋습니다. 자녀 동반 시에는 샬렛 룸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여기 이렇게 빨래 건조대도 있죠. 근데 이 빨래 건조대 이렇게 있을 경우 바깥에다 빨래 널어두면 누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안에다 넣는 게 좋죠. 널어두는 게. 자, 옆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샬렛 룸 다 보여드렸습니다.